4달 징검다리 휴일에 중국의 단오절까지 맞물리면서 큰 대목을 앞둔 이 서울의 주요 면세점은 대규모의 할인 이벤트에 들어가며 내 외국인 손님 맞이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 한 면세점.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롯데신라 등 주요 면세점이 다음 달초 공휴일과 중국의 단오특수를 맞아 내국인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선불카드 증정 행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The reason I came here to buy cosmetics, I will stay Korea for 3 or 4 days, and this staff in here are very good, and I very enjoy it. 이처럼 출국 전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과 국내 쇼핑 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면세업계는 다양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고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본점, 월드점, 코엑스점을 대상으로 주요 브랜드 시즌 오프 세일 행사와 함께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월드점은 주류는 전품목 20%, 홍삼 제품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고 향수는 3개 이상 구매 시 20%를 깎아줍니다. 코엑스점에서는 화장품 구매 금액별로 3만 원까지 즉시 할인해주고, 인천공항점에서는 선글라스 최대 40%, 화장품과 향수의 경우 최대 15%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5월 달에도 연휴가 있었고요. 다가오는 6월에도 또 연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분들 오셔서 쇼핑하실 수 있도록 브랜드 행사나 지금 선불카드 증정 행사 그리고 경품 행사 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오는 29일까지 서울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만 원짜리 사은권을 증정합니다. 또 아침 9시에서 낮 12시 사이나 저녁 7시부터 9시 시간대 구매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두 배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을 찾는 국내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초 연휴와 중국 단오까지 겹치면서 면세점 업계는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